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승리함으로써 선수들도 분위기도 그렇고 또 좋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단 뭐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것 같고 또 승리까지 챙겨오면서 뭐 좋은 부분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프리시즌 하다 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나오고 개선할 점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으면 프리시즌이 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공부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홈구장은 아니어서 그죠. 네, 뭐 그냥 뭐 어웨이 경기 왔을 때 항상 뭐 이렇게 좋은 경기장에서 뛰고 또 이렇게 좋은 선수들과 경기 뛸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좋은 경기장에 와서 또 좋은 선수들하고 또 저희 팀 또 좀 색다르더라고요. 왜냐면 계속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팀들하고 경기를 하다가 또 토트넘에 대해서 이렇게 독일 와서 경기한다는 거는 되게 저한테 너무 특별한 거기 때문에 좀 색달랐던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은 항상 자기 주어진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고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이 되게 잘 이해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시너지 효과도 되게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맞춰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뭐 열흘이면 열흘, 2주라면 2주 이제 첫 경기까지 그만큼 남았는데 선수들이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몸 상태에 또 좋은 경기력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뭐 어떤 팀이 됐던 이렇게 좋은 상대, 좋은 상대로 이렇게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는 건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도 되게 도움이 되고 저희 또 이렇게 좋은 선수들도 이렇게 항상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데 리그로 돌아가면 또 다른 타입의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팀하고 준비를 하면서 또 좋은 경험을 쌓다 보면 또 경기, 리그 경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프리시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을 또 언제 보겠어요. 저희가 어릴 때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제 당일로 경기하는 거를 경험했는데 좀 더 색다른 경험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저도 축구 선수 중에는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보는 선수로서 내일도 좋은 경기에서 좋은 또 성적까지 또 승리해서 좋은 분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2차 예선부터 저희가 걱정한다는 거는 저는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제가 걱정한다는 것은 선수들도 저희 팬분들한테 당연히 해야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되게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여정 또 어려운 상대들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런 내색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으로 좀 많은 팬분들 또 저희 선수들한테 좀 더 자신감을 불어줘서 2차 예선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팀이 2차 예선을 걱정하면 어떻게 월드컵을 나가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만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경기장에서 잘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2년 동안 월드컵을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 선수들도 소속팀에서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좀 잘 갖고 훈련하고 다치지 않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